그걸 어떻게 애플 기기 내에서 네. 잘 이렇게 솔루션으로 엮어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쓸지 스마트폰만 또 연계되는 게 아니라 네네. 멀티 크로스로 다 되거든요. 스마트폰, 태블릿, 그쵸. PC, 워치까지 그런 네. 것까지 네. 그렇죠. 다 연계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들은 아마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지금 붙어 있는 거고 구글도 그 인터뷰 초반부에 이제 많이 이제 배워야 된다. 네. 여기 대응하는 전략이 네. 결국에는 작가님께서는 이제 뭐 대학원도 가셨고 네. 또 이렇게 책도 쓰시고 챗GPT 많이 활용하시면서 네.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챗GPT 시대에 뭔가 배운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인 생각했을 때는 뭐 코딩 능력 막 키우고 프로그램을 다 배워야 되는 거 이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네. 이게 맞는 건가요, 일단? 아, 저는 기본적인 건 배워야 된다 봅니다. 기본적인 코딩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파이썬이거든요. 네. 파이썬의 기본적인 그 동작 원리라든지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좀 배워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이런 과정들이 우리 저 학생 때부터 좀 배우는 과정에 네. 들어가서 사실 뭐 하루면 되거든요. 네, 네. 몇 시간이면 다 이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니까 네. 아 이렇구나 네. 하는 건 알고 다시 새로운 AI나 챗GPT 관련된 공부를 이렇게 쌓아나실 네. 필요가 있고 또 정보라든지 지식이 쌓아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코딩 또 이 코딩하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수학이 있거든요. 이 기본적인 건 행렬이라든지 네. 연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걸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모르셔도 실생활을 어떻게 쓰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 동작 원리는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초적인 것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 핸드폰의 앱에 어떻게 다운된다든지 네, 네, 네. 그런 정도는 아시잖아요. 네, 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지 사실 디지털 문명이라 그러는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못 쓰시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아요. 맞아요. 전화기로만 쓰시는 거죠. 그런 분들하고 네.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이 또 콘텐츠 플레이가 다른 것처럼 네. 기초적인 것들은 아시라는 거죠.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기업이 이제 애플이잖아요. 지금 네. 뭐 자꾸 뭐 다른 아이폰을 비롯해서 뭐 스마트폰에 관련된 기기를 계속 출시하고 있고. 네. 그럼 이제 애플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할 것 같아요. 이 챗GPT 네. 시대에.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차적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딩 업체 들도 당연히 수혜를 보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를 보겠지만 네.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체가 애플. 애플이 왜냐 그러면 네. 기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운영체제는 구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애플은 기기를 가지고 있고 자체 운영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고 네. 앱스토어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플러그인즈가 붙는 서비스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겁니다. 네. 뭐 쇼핑부터 시작해서 학습, 뭐 여행, 네. 법률, 의학 모든 것들이 이제 플러그인즈로 다 붙을 거거든요. 네. 그럼 플러그인즈가 지금은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쪽으로는 챗GPT가 아직 그 UX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네. 애플리케이션도 네. 없어요. 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차피 모바일 쪽에 붙어야 되는데 네. 네. 애플 쪽에 갈 거거든요. 애플 쪽에 그 서비스가 붙어야 돼요. 네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다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애플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애플도 네. 그 UI라든지 UX를 네. 잘하는 회사니까 네. 깔끔하고 편리하고 소비자들한테 저 정말 풍부한 서비스를 주는 콘텐츠를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에서 챗GPT 플러그인즈를 막 붙이는데 네. UX가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근데 그걸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네, 네. 근데 모바일 쪽에 아직 플러그인즈가 안 붙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앱 버전으로 돼야 이제 저 고객 친화적이 되고 또 손쉽게 또 인아웃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네. 앱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걸 깔끔하게 잘해주는 회사고 또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애플 쪽으로 갈 겁니다. 애플은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수혜 기업은 네. 이 생태계가 다 완성이 되면 네. 애플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애플에서 저도 딱히 뭐 챗GPT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애플 정도는 네.
나름대로 지금 UI, UX 다 지금 고려하고 있을 거고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앱스토어보다 더 뛰어난 플러그인즈 스토어가 생길 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애플 기기 내에서 네. 잘 이렇게 솔루션으로 엮어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쓸지 스마트폰만 또 연계되는 게 아니라 네네. 멀티 크로스로 다 되거든요. 스마트폰, 태블릿, 그쵸. PC, 워치까지 그런 네. 것까지 네. 다 연계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들은 아마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지금 붙어 있는 거고 구글도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근데 어차피 스마트폰의 강자인 애플 쪽으로 네. 그 서비스들이 몰리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고 네. 구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한테도 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네. 삼성전자도 마켓쉐어는 수량 기준으로 넘버원이거든요. 네. 구글하고 협력을 하든지 네. 아니면 오픈 AI랑 협력을 해서 삼성폰에 제대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되고 네. 플러그인즈가 삼성폰에서 다 작동이 되면 대박인 거죠. 그걸 상상해 보세요. 네네네. 그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챗GPT라는 서비스가 PC에서는 일단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주목을 끌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 모바일로 완전히 이식된 건 아니고 누가 어떻게 이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모바일 시대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직 거기서 애플은 이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어떻게 좀 뭐 해보려고 좀 해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움직임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모바일 최적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승리의 길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그 플러그인즈 예.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 안 돼 있는 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 사실 스마트폰 그릇이잖아요. 그릇을 어떻게 잘 준비해 두느냐에 네. 따라서 콘텐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2B와 B2C로 나뉘는데 네. B2B는 기업용이거든요. 네. 기업용 서비스는 클라우딩 서비스가 될 거예요. 이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픈 AI를 품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냐 구글이 하는 저 자체 검색 네. 바드라든지 자체 서비스냐 아마존이 지금 저이 클라우드의 강자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뭐 배드락이라는 서비스 기반을 통해 가지고 네. 모든 그 업체들은 아마존으로 다 오십시오. 아마존 클라우드에 붙이면 최고의 챗GPT와 같은 그쵸, 성능을 그쵸. 하는 서비스를 가능합니다 하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서비스 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용에 대해서는 지금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쟁이 붙은 거고 네. 소비자용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소비자용으로 지금 대부분이 글쓰기 드리기 때문에 PC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멀티 모달이 되면 음성으로 인식을 손으로 안 적어도 돼요. 그쵸, 음성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인식해서 어떻게 지금 돼서 서비스가 비전 프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모바일 쪽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네. B2C 컨슈머용으로는 그 B2C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지금은 이게 초기 단계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이게 애플 쪽으로 들어갈 거고 굳이 따진다면 삼성전자도 큰 판을 깔 수가 있는 네.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네. 네이버 랑 아까 카카오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거대한 빅테크에 대해서 맞대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특가 데이터를 하는 거고 또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네이버도 지금 저 발표한 게 네. 한국 기업들은 자기들한테 다 들어와라. 네.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일반 기업들은 자기 기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외국 업체들 서버가 바깥에 있는 쪽에 잘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국 내 서버 내에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공간을 빌려서 거기에서만 당신들만 들어와서 네. 쓰시는데 그 작동하는 것들은 그 하이퍼 클로바 X 최신의 버전으로 네. 다 서비스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용으로는 네이버가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B2C 쪽에는 어떻게 될 거냐. GPT의 성능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담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네. UI, UX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큰 전장이 펼쳐지는 거죠. 애플이 유리할 거고 삼성전자한테도 기회가 있고 그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어떻게 전략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거든요. 그쵸. 지금 이 6개월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고 네. 이 변화가 하반기 6개월은 더 좁아지는 거죠. 그럼 그 변화 속도에 맞춰서 또 전략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계시는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네. 말단 직원들까지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끝으로 이제 뭐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받았으면 좋겠고 공부를 자체적으로 조금씩 다 해나가셔서 저희들이 폐쇄적으로 되면 개인도 안 좋고 국가도 안 좋고 기업도 다 안 좋습니다. 네. 이런 그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열린 마음으로 조금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조금 배우면 재미있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정보가 오면 아, 정말 신기하고 또 재미있고 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톡투 GPT 한번 해보십시오.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깔기도 뭐 좀 무료로 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학부모 오시면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열린 마음으로 조금만 깨우치시고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AI와 ChatGPT 세상에 같이 살아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ChatGPT 메가 임팩트 11의 저자 김영수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